감사합니다. 아이고, 너가 받은 것 같다. 다음 생에 태어나도 권상우 씨와 결혼하실 건가요? 대신했어요, 저를. 저도 안 하겠습니다. 진짜 딱 6일 뒤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드디어 10만 돌파! 뭐야, 이건? 근데 그 플레이 버튼 언제 올 건데? 뭐, 실버 버튼? 모르겠어. 그거 어디다 두려고? 내 방. 왜? 이거 아닌데 왜 이거잖아? 아니, 엄마 비디오는 사람들이 구독한 거야. 왜냐면 내가 있어가지고. 뭐.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예쁜 딸. 경사났네.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꽃꽂이하는 줄 알겠는데. 유튜브 하길 잘했네요. 이렇게 꽃을 선물 받고. 네, 오늘은 주말 아침인데 좋은 소식 있었죠. 네, 구독자 10만을 돌파해서 아침에 베이글 사러 갔다가 제가 좋아하는 뉴저지의 홀푸드에서 국화 꽃을 사갖고 왔습니다. 뭐 홀푸드는 거의 뭐 강남의 SSG 갤러리아 백화점이. 원래 손태영 씨가 약간 화이트 빛나는 핑크 종이를 좋아하는데 없었어? 어제 있던데. 확실하게 그 색깔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옐로우를 사갖고 왔는데 인상 쓰더라고요. 말해야 된다고. 글쎄. 저를 위해 사온 거 맞죠? 아닙니다. 구독자 분들께서. 그치. 10만이 된 건 구독자 여러분 덕입니다. 제가 예측했거든요. 어제 밤에 넘을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왜 이렇게 꽃을 사오는 거야? 꽃 보면 기분 좋아지죠. 자연스러운 웬일이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웬일이래요? 꾸미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거요? 수상한 게 왜? 자연스러운 거지. 뭐죠?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댓글 남겼죠.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이분도 기여자, 건니호도 기여자, 루키도 초반 기여자. 어? 오빠 가시 줘. 눈에 가시? 여러분 덕분에 토요일 주말에 꽃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연락 왔더라고요. 지금 손태영 누나가 동부에서 비욘세만큼 핫하대요.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많이 네. 보신다고. 어, 맞아요. 요즘 여기서 하러 가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분들 봐 보고 있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걱정해야 돼, 한국 가서. 뭐야? 재미없게 지을까봐. 아, 진짜. 초반에 내가 다 꾸려 갔잖아. 그때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셨어. 확실히 이제 내가 온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 몇 년 들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하는 날까지 저 소리 할 것 같은데요? 그거 만드세요 하나. 옮겨 가시나 볼게요. 해야죠. 조금 준비해야죠. 그걸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공항에 나와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시작부터 우린 잘못된 거네. 진짜 깜짝 놀랐거든. 거기까지 운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겨울에 또 옵니다. 하반기는 가족과 보내기로 했잖아요. 방학 때 좀 보내야지. 애들이 좋아하죠.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루키가 확실히 추기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 것 같아요. 옛날만큼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반항하지 않잖아. 가끔 어금니에 힘주는데 저는 그게 제일 싫더라고. 어금니 힘줄 때. 저는 이거 버리고 오겠습니다. 손 조심해. 그거 할 수 있어. 손은 손태형만 조심하면 됩니다. 끊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10만 돌파 선물 왔습니다. 좋다. 향기 어때요? 뭐? 감사합니다. 20만에 만나요. 구독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뭔가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 아니 사실 5년. 그다음에 드디어 10만 돌파했습니다. 벨라 덕분이지. 넌 벨라 덕분이야? 아니, 말을 해.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도 해야지. 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좀 전에 실버 버튼이 왔다고 합니다. 너무 충분하네. 나도. 아, 뭔가 이상하다 기분이. 나는 상 받는 거 이게 더 이상한데? 갑시다. 왔습니다. 어머머, 너 이거 봤어? 나도 처음 봐. 첫 번째 구독자. 저 내가 한번 보. 첫 번째 구독자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100번째, 1000번째 구독자는요. 100번째 잠깐만 뭐. 와, 어머, 이렇게 나오는구나. 미세스 뉴저지. 해, 아빠. 안 돼. 왜? 만지지 마. 왜? 왜? 아니, 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다 안 주는 거 아시? 그래? 어머머머. 어머. 아이고, 너가 받은 거 같다. 아이고, 건요. 이거 어디다 둘까? 내 방. 네 방은 왜? 네 방은 왜? 내 거니까. 이게? 왜 네 건데? 아, 이거 써 있잖아. 뭐라고 써 있어? 리허 관. 뭐라고? Mrs. Leo. Presented to Mrs. Leo Guan for passing by YouTube. 자, 이제. 잠깐만. 아, 그만 닦아. 아, 너무. 아, 또 물기 닦아야 돼. 골든 줄 알겠다. 리오야, 골드 하면 완전 너 뭐 배부자겠다. 네, 오늘 드디어 10만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조금 이상한데요.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재미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 톤이 달라지네. 손태야?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은 뭐 이렇게 말하나? 오늘 하기 전이랑 너무 틀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봐. 아니, 지금처럼 해. 그래. 오늘은 손태영 구독자 10만 Q&A 질문 리스트입니다. 항상 뭐 질문하고 뭐 하는 거 있을 때는 시작이 참 안 좋네요. 질문해줘. 나한테 대답하는 오빠가. 아, 내가 너한테. 언니 언제부터 입었어요? 언제부터 입었어요? 나 만나고 입었어요? 네? 평상시 야식 군것질 중 그 어떻게 참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참지 않습니다. 안 참잖아. 장난 아니에요. 일단 시간을 보죠. 10시까지는 먹습니다. 라면은 못 참습니다. 그 다음날 뭐 운동하면 되잖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저녁 먹을 때 저녁을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으니까 먹기 싫대요. 아, 그때는 먹기 싫었어. 그러더니 자기 전에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내려가서 라면 먹더라고. 자기 전. 근데 9시 반밖에 안 됐어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제가 라면을 먹잖아요. 막 뭐라 해요. 몸에도 안 좋은 거는 먹네, 마네, 뭐 얘기하고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 라면 먹고 싶어 이러면서 막 끓여 먹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음 질문. 지난번 영상에서 권상우님과 집에서 원두 내려 드신 커피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 분이 하시는. 한국 분이 하시는 거기 선물 받은 그. 아, 그때 유튜브에 소개됐는데. 저희 좋은 기념일. 그 거기. 그 원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골프대에서 샀는데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더라고. 그 커피숍에서 산 그 원두가 너무 맛있더라고. 맨하탄 오시면 가보십시오. 저는 언니가 꼽는 언니의 매력, 가족들이 꼽는 언니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여러 타이틀이 있지만 무엇보다 언니는 원앤언니 빛나는 사람이자 아티스트니까요. 생긴 거는 좀 얌체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만나면 아닌 거? 그거? 또 뭐 청소 이런 거 하지 마. 그 매력은 좀 신경을 안 쓰이게 하는 거. 아, 그게 매력이야? 매력이야. 어디에 있어도 좀 불안하지 않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런 믿음이 있지. 믿음이 있는 거지. 잘생겼다고 소문난 루키 얼굴 공개할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안 원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공개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없는데, 본인이 일단 유튜브에 나오는 거 사춘기잖아요. 싫대요. 오케이. 근데 좀 생겼어요. 뭐가? 루키 좀 생겼잖아 좀. 아, 잘생겼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생겼어. 아니 그냥 이분처럼 생겼어요. 사춘기 때 얼굴이 좀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얘도 커가야 되니까. 근데 루키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지금도 되게 갸름하고 그냥 그 얼굴대로 가고 여드름도 잘 안 나고. 아니 좀 낫지. 여름에 운동할 때는 좀 낫죠. 이마 정도. 오빠는 없었지. 저는 없는 거지. 근데 밸런스 좋고 자랑하시네요.
내 자식이니까 나는 다 이쁘지. 그쵸, 다 이쁘지. 그러니까 잘 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예계로 데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예계, 연예인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죠. 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저도. 사람들은 뭐 당연히 가겠지라고 하는 그거는. 근데 뭐 이런 말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 관타고 돼? 그치. 여기 왔으니까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둘 다 아직은 별로 물어보면 아니 아니라고 합니다. 전혀. 전혀. 네. 최근에 서로에게 설레었던 때가 있나요? 대답하세요. 가사 매일 설레요. 대답이 뭐 거짓말이네. 아 왜요? 뭐 거짓이야. 그렇지 못하니까. 아 설레긴 해. 그래? 어. 그냥 남편이네. 뭐 이러진 않고 되게 웃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좀 이뻐 보이고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항상 막 뽀뽀할래? 그냥 막 그냥 장난도 치고 설렘하고 좀 다르지 않나? 안정화가 됐지. 그치 우리는 좀. 다음 생에 태어나도 권상우 씨와 결혼하실 건가요? 우리 처음에 결혼한다 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배신했어요. 저를 안 한다고. 했어요 한번. 그래서 저도 안 할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안 한다 했어. 뭐야. 다시 안 태어나는 거 아니야. 됐어. 거짓말 하지 마. 다시 안 태어나는 아니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나도 갚아야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생엔 다른 기회를 한번 주는 걸로. 서로 주는 걸로. 네. 네. 권상우님과 첫 러브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우리랑 친한 그 성수 오빠가 있었지. 오빠가 만나자고 했잖아.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했지. 그 오빠가 여러 명 이렇게 해서 저녁 식사 자리를 했죠. 그때가 12월 31일이어가지고 다들 각자 이제 이스크 가고 저랑 제 친구랑 오빠랑 마지막에 더 있었지, 그지? 빨리 갔나?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귀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진짜 뭐 오빠 동생처럼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수다 떨다가 11시 반 그때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 첫 만남 때 와이프가 하얀색 털모자를 그 러시아 사람들이 겨울에 쓰는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 누구냐. 그런 아니야. 하얀 모자. 하얀 옷 입고 가자, 털. 그런 큰 러시아 모자가 아니라 약간 베르모 같은 그러니까. 그냥 울 모자를 쓰고 있었지. 근데 그때 진짜 이뻤거든. 이뻐 보여. 사실 늦게 왔어요. 그때 진짜 이뻤어요. 늦게 왔잖아. 진짜 딱 6일 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잘 들어가셨냐고. 그래서 내가 6일 뒤에 잘 들어갔다고. 6일 뒤에 잘 들어갔냐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볼 수 있냐.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하더니 진짜 우리랑 한 블록 차인 거예요. 집이. 그래서 이분이 촬영 끝나고 왔어요. 저희 집 앞에. 그래서 오빠 차 타고 이제 얘기를 나눴죠. 근데 너무 어색한 게 저희가 한 번도 일하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차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했어요. Q&A 진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호주 여행을 가서 진짜 러브 스토리가 시작된 거죠. 또 그렇게 이별하면 바로 또 사랑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와이프 이름을 듣고 엄마가 진짜 잘 썼어. 나 많이 좋아했구나. 오빠 한번 할래? 그래.